안녕하세요. 윤수경 강사입니다. 오늘 하실 표현은요, 우리 전치사 아웃을 써서, 자, 거기다가, hold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아웃은 뭐예요? 외부 밖으로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손을 뻗는 걸 갖다가 hold out라고 합니다. hold out. hold out. hold out.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 좀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떠한 범위가 있으면 이 범위를 벗어서 벗어날 때 우리는 out이라고 하고요. 이 out을 어떻게 해석하냐? 끝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hold out, hold out. 끝까지 뭐하는 거야? hold. 견뎌내라는 뜻도 할 때 우리 hold out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끝까지 잡아야 할 때 뭔가 견뎌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 can hold out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다. 그래야 되고요. I held up my hand. 내 손을 갖다가 held up. 물리적으로 뻗는 거예요. To steady her. 이라고서 steady는요. 꾸준한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녀를 안정시키거나 그녀를 마음을 누그러뜨리거나 아니면 그녀를 찾기 위해서 역시 steady her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I can, I'm sorry, 죄송해요. I held out my hand to steady her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I'm so tired. 너무 피곤해서요. I can hold out any longer 이라고서 더 이상 any longer, 더 이상 I can hold out.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여기서는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많이 씁니다. 자, hold out, hold out, held out. Hold out 표현이었습니다. I can hold out. I held out my hand. I'm so tired. I can hold out any longer. 이라는 표현 꼭 알아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